2016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황제 아내인 누조는 어느 날 정원을 거닐다가 누에가 고치를 만들고 있는 걸 봤대요. 자, 고치 속에 누에가 눈보라를 견디며 겨울을 넘긴 것을 겨울 관찰한.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자, 누에가 고치를 만들고 있는 건 인간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죠.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자연현상. 자, 누에가 눈보라를 견디며 겨울을 넘긴 것을 겨울에 관찰. 관찰을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죠. 이건 뭐야? 사회문화현상. 그녀는 이것을 옷을 만들면 추위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 실제로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옷을 만들어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과 비교해보니 한결 따뜻하고 가볍다는 것. 자, 여기 조금 친구들 사이에서 당시 어려웠었는데 여러분, 따뜻하고 가볍다는 것은 자연현상일 수 있는데, 그쵸? 그런데 여기 뭐야? 비교해보니라는 말이 들어가죠. 비교는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지. 사람의 의지가 개입돼요? 안 개입돼요? 개입이 되죠. 그래서 이건 무슨 현상? 사회문화 현상이다. 이듬해 그녀는 야생 누에를 거두어 길로 많은 고치를 생산해냈다. 길러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사회문화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 하나고 나머지 세 개가 사회문화현상 갑니다. 기역 디귿 같은 현상인 확실성의 원리다. 확실성의 원리는 뭐죠? 자연현상이죠. 근데 디귿은 뭐다? 사회문화현상이니까 1번 안 되네요. 2번 기역 리을 같은 현상은 특수성보다 보편성이 강하다. 보편성이 강한 거 뭐죠? 자연현상이죠. 근데 리을이 사회문화현상이니까 이것도 안 되네요. 3번 니은 리을 같은 현상은 같이 함축적이다. 니은 사회문화 현상, 리을 사회문화 현상. 그래서 같이 함축적이네요. 정답은 3번. 4번 기역 같은 현상은 자연 현상은 디귿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당위 법칙을 따른다. 당위 법칙은 사회문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틀렸다고 볼 수 있겠고 디귿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둘 다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달리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한 건 무슨 현상? 자연 현상이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